머리 쓰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는 비타민 주사를 놔주는 병원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고민 마리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성심성의껏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제 이름은 문수진입니다. 당신의 포지션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보컬입니다.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 다섯 가지를 알려주세요. 전 일단 1번 수달 영상을 보는 거 좋아하고요. 친구네 집에 있는 고양이를 구경하러 가는 거 좋아하고요. 저희 집에 강아지 두 마리 있는데요. 되게 귀엽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요. 아, 향수 뿌리는 거 좋아해요. 향수를 이것저것 시향해보고 사는 거 좋아하고요.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합니다. 예. 아,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저의 고민은 이제 슈퍼 밴드를 하면서 많은 또 시간과 또 에너지와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체력이 조금 부족해, 체력이 좀 안 좋아져서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책을 들어 책장을 넘기다가 여기다 하는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어주세요. 그것이 고민의 답이 될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을 살펴라. 만성 피로에 대한 해답은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을 살펴라. 고민이 해결되었나요? 네, 해결되었습니다. 머리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는 비타민 주사를 놔주는 병원을 찾아라. 네, 슈퍼밴드2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경연 프로를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을 이제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무대도 오랜만에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밤 9시 슈퍼밴드2 본방 사수